네, 이번에는 상콤한 막내죠. 네. 네. 이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박년 18세고요. 네네. 18세요? 네, 진짜로. 네, 18세죠. 그럼 몇 년생이신 거예요? 95년생입니다. 95, 95. 와우. 예, 그래서 팀의 막내답게 애교의 눈웃음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 아, 진짜 신들부터 네, 있었어요. 아, 뭐, 모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는? 연습생 시절에 뭐 하고 다닌 거야? 연습 안 하고. 아, 잠깐 이렇게 네. 아, 저 수상하지만 뭐 아이돌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유명 씨도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유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눈웃음으로 또 유명했습니다. 남자들 많이 울리고 다녔어요. 남자들 많이 울리고 다녔어요. 아,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인사하는데 눈웃음이 눈웃음이 턱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눈웃음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세요. 또 애교하면 은광 씨가 스튜디오에서 엄청난 애교를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또 애교를 담당하고 계세요. 특별한 또 애교를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저희 뉴 버전. 네, 특별하게 자. 아끼는 후배 유영 양을 위해 네. 애교 좀. 자, 애교 시범 데모스트레이션. 끌어올려. 애교 정결. 아우 진짜 죽어. 풍선 애교, 풍선 애교, 풍선 애교.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애교 장렬 이거를 애교 장렬 아~ 이거 한 거예요. 예전에 하던 걸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애교 장렬.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참아. 네. 수반 보여주셨는데 지금 나쁜 예, 좋은 예를 다 봤어요. 그러면 유영양의 애교 좋은 예. 그쵸. 뉴스까지 한번 이게 살짝만 이게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주세요. 스튜디오 씨 사랑해요. 오! 오! 녹네요, 누가. 아, 좋습니다. 좋아요. 또 다시 선글라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라임 씨의 잘난 척을 한번 볼까요? 라임 씨. 네, 라임 씨는 올해 20살로 그 랩 메이킹과 속사포랩. 네. 아 진짜로요? 랩 메이킹 랩 직접. 근데 네. 무대 하는 거 보면은 그 되게 고음 올라가. 맞아요. 애드립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랩 당당을 어울려. 네, 랩도 하고 네. 이제 노래도 같이. 저와 비슷하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랩 진짜 잘하잖아요. 프리스타일 네. 정말 잘하잖아요. 네, 저도 랩. 여기 렛츠고 베이비. 지금 나는 너무 기분이 나랄 깎을 것 같아. 아 뭐야?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네. 마연 난데. 난 기분이 너무 나. HUD 처음만 잘 생겼고. 라임 씨가 지금 은광 씨가 먼저 이게 첫 장 공격을 했잖아요. 라임 씨가 반칙 한번 해주세요. 짧게. 네. Let's go. Yeah. Yeah. 아하. 랩할때 박수 친 거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랩 한번 해보겠다. 내가 바람둥이라 말은 없네. 나를 만나면 깜짝 놀래. I'm not a playboy, bad boy. Call me Mr. Waller. 어느 동네야 이거? 이거 유행될 수 있어 이제. 이제 진짜 유행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최신 좀 빠른 랩 한번 해보죠. 아 빠르시네. 사랑한다면 알러우니 한번 좀 부족해 좋은데요? 네네. 아 좋습니다. 진짜로 누가 박수를 치게 입을 풀려고 뒤를 봤는데 카메라가 자꾸 아 네네. 여기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 신경 안 쓰세요. 주차 단속. 저희가 앱을 들어야 돼요. 네, 상추 선배님 혹시 비트박스 해주실 수 있나요? 아, of course. 이거는 왜 썼다고 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자, 시작. 예요. 예. 예. 드디어 CNN TV 모든 걸 보여주겠어. 우리의 좀 다른 매력 바로 지금 여기 모두 모여 외쳐 Hello Venus. 오. 자, 이거를 똑같은 랩을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시작. 드디어 CNN TV 모든 걸 보여주겠어. 우리의 좀 다른 매력 바로 지금 여기 모두 모여 외쳐 Hello Venus. 느낌 있어요? 박수 느낌 있어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MT가 됐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진짜 랩 굉장히 잘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랩을 준비해왔거든요. 준비를 한 게 그거였어요? 진작에 준비를 했어요. 네네, 한번 진작에 그러면은. 네네, 상추 형님도 또 비트박스 한번 해주세요. 아, 비트박스 넣어드릴까요? 아, 예. 아니, 뭐 그게 그러면은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여기는 이곳은 바로 헤븐. 어. 이곳은 바로 헤븐. 오케이, 렛츠 고. 덥스텝이 덥스텝. 예. 지금부터 지금 이곳은 헤븐. 다섯 명의 예쁜 걸들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C. 걸들은 나만의 비타민 C. 덥스텝 비트박스. 정신없어. 이 비트박스에 랩을 하는 순간 랩의 신이 되는 겁니다. 네. 어느 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을 딱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라임 친구. 네, 라임 친구가 오늘 통화해서 통과. 라임 조슈가 좀 라임까지 생각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앨리스 네. 씨는 네. 올해 24살입니다. 네. 네. 23이에요. 23. 네. 대박. 대본에 24. 아니지 않습니까? 수녀분도 무슨 수녀분이시고 아이돌 수녀분도 나이 얼마나 민감한데 지금. 주먹 계세요. 진짜 막내라서. 와. 이거 아이돌 요즘 이게 정말 민감한데 나이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올해 23살이고요. 셋이에요, 셋. 네. 어, 동갑이네요. 어? 아, 뭐요? 어,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 느낌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잠깐만. 오. 그래서 금발이고. 금발이야. 네. 아, 금발이네요? 네, 나이 들어 보여서. 뭐 순정만해 보는 것 같아, 지금. 네? 나이 들어 보여서 금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뭐. 예뻐. 아, 네. 당황할 땐? 근데 굉장히 엮이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아, 이거 BTV라고 쓰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아무튼요. 아무튼요. 네, 매력적인 보이스가 네, 팀내 1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멤버들이 인정한 보이스. 앨리스 씨의 또 노래를 저희가 네. 한번 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노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짧게라도 한 소절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 길에서 널 만날 수 있다면. 시작은 그냥 소리씨가 지금 스트레칭 하려고. 호흡을 쉽게 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네네.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 아쉬워. 아무튼 노래를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잠시에 같이 들을래에서 헬로우 비너스의 주옥 같은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요. 다음은 해피디데이가 이어집니다. 해피디데이! 예.